6월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호국의 달입니다. 호국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달인데, 여러분 혹시 김구 선생을 아시나요? 네, 김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도소를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도소라는 것은 사람을 갱신시키는 그런 장소거든요. 혹시 교도소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교도소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간 게 아니고 제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제가 교도소에 들어간 게 아니고 교도소를 이렇게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도소에 갔다 오면 사람이 바뀔까요? 교도소에 갔다 오면 정말 갱신이 될것 같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교도소에 다녀와서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은 교도소를 100개 세우는 것보다는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거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곳이죠. 또 제자 삼는 곳인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삶의 변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럼 거듭나셨어요? 중생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거듭남과 그리고 중생과 회심은 사실은 같은 말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두번 태어난다라는 거죠. Born again. 여러분,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자연적인 출생이에요. 자연적인 출생에는 다 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생일 있으시죠? 생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있으시죠? 예, 이렇게 잘하면 됩니다. 저는 소통을 중요시 여기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연적인 출생에는 생일이 있는데, 자연적인 출생은 세상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고 했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위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는 거죠. 하늘로부터 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고, 그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중생한다, 거듭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인데, 중생은 항상 회심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회심을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한국교회의 회심은 어떤 면이 강하냐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제 사견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9절 10절로 가보죠. 제자훈련을 한그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암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예.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고백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그러면 나는 회심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줄어드네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는데 회심은 한 것 같지 않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 주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어떤 한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심이라는 것은 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한순간 단회적인,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회심했다, 물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회심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회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그러한 어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죠.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는 것을 우리는 다메섹 체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메섹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가두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이런 다메섹이 오늘날의 다마스커스잖아요. 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그것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하늘에서 빛이 나고, 그 사도 바울이 그 빛을 통하여서 주여 뉘시오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두 가지의 위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송두리째 변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한 사람의 회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느라. 여러분, 삭개오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여리고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장, 세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가 어떻죠? 키가 작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삭개오 같은 사람, 그럼 뭐예요? 키 작은 사람이에요. 키 작은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세리장이고 부자였고 키가 작았는데 그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보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세리의 우두머리였고 그리고 부자였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진 자였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갈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를 만난 자마다 변화가 되고, 예수를 만나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 예수님이 치유하게 되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한 거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가진 것이 그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그 월드컵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제 우리 형제들은 새벽까지 월드컵 보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졸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호날두 요즘에 뭐 영웅이던데 연봉이 얼마죠? 1,000억이더라고요. 1,000억. 그리고 집이 150억짜리에서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만족할까요? 여러분 그게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부족해 보고 부족한 가운데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또 벌고 또 쓰고 그럴 때 그게 만족인 거지. 1,000억이면 그게 여러분 돈이 돈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삭개오가 호날두처럼 그렇게 큰 부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 당시에 가난한 민중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부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넉넉했고 여유가 있고 그래도 쓸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부를 축적한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의 것을 탈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세리 그러면 매국노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로마에 충성하고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세금을 탈취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던 것은 그의 영적인 가난함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늘 부족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자족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여전히 나는 뭔가를 추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의 그런 영적인 갈망함을 다른 데서 해소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서 해소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 무화과 나무는 높이가 한 10에서 13m 된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큰 나무로 자라면 밑둥이 한 7m나 됩니다. 10에서 13m니까 여러분 여기 천장이 제가 볼 땐 한 10m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장보다 훨씬 높은 곳에까지 그가 올라가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아셨습니다. 9절,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5절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초대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6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건. 어떻게 했다고요? 급히 내려와서 영접했어요. 여러분 영접이 무엇입니까?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회심은 영접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만
그저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심은 돌아섬이에요. 이 돌아섬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에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중요한 과정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을 보통 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같이 한번 하십시다. 깨달음. 두 번째는 돌이킴. 세 번째는 변화. 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깨달음. 두 번째는 돌이킴. 세 번째는 변화. 이 세 가지가 회심의 요소예요. 여러분이 내가 회심했다, 회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세 가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과연 진리를 깨달았는가? 내가 깨달은 후에 돌이켰는가? 돌이킨 후에 계속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삶의 변화까지 수반이 되는 거죠. 이것이 정체적인 삶의 변화고 이것이 회심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좀 다른 본문을 하려고 했는데 금주의 목요일에 날샘의 본문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이었어요.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알지만 말고 네. 큐티까지 하셨죠? 네, 아멘. 참 귀합니다. 제가 그 목요일 날 큐티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 우리 청년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회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회심했는지. 여러분 회심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교회만 다니는 사람.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처치 워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았는데 뜨겁죠? 지금 의자가.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의자만 대펴놓고 가는 사람. 종교인이죠. 처치 워머. 오늘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중에 회심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꼭 한 사람이라도 회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여러분 꼭 참석하십시오.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회심의 첫 번째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은 다른 말로 눈이 열리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이 열렸을 때 예수님을 봐요. 그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요. 삭개오는 진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로 가는 자는, 그에게 가는 자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야 돼.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석가모니처럼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진리를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 그가 진리를 발견했죠. 회심의 시작이에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봤어요.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어요.
자신이 착복자라는 걸 깨닫았어.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 걸 알았어. 회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기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옥에 가두고 그것이 박해의 뿌리였다라는 사실을 그가 나중에 아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나 방향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삭개오도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리더가 될 텐데 리더십에도 중요한 것이 항상 방향이에요. 보통 리더십을 한 네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가 있고, 그걸 똑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똑똑한데 게으른 리더, 똑개. 그리고 멍청한데 부지런한 리더, 멍부. 멍청한데 게으르기까지 한 리더, 멍게.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넷 중에서 가장 좋은 리더십은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똑개. 네. 맞습니다. 제일 네. 최악의 리더십은? 예, 네. 네, 그렇죠. 멍게. 멍청한데 게으르기까지 한 사람. 여러분, 똑똑한데 부지런한 게 훌륭한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 내가 똑똑한데 내 똑똑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면 그건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의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삭개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젊은이들 중에서 나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스펙 쌓고 열심히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이렇게 내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나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내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전적인 무능, 전적인 죄악,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죄인,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죠. 오늘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아섬이에요. 돌이킴. 깨달음 다음에는 항상 돌이킴이 필요한 거예요. 깨닫기만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교정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삭개오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부자였고 세리였고 세리장이었고 우두머리였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돌이켜요. 돌이켜요. 여러분, 이 돌이킴의 공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이킴은 무언 무엇에서부터 무언 무엇 으로, 이것이 보통 돌이킴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돌아섭니다. 남의 돈을 착복한 사람에서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억압자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으로 돌이키죠. 이게 바로 돌이킴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는데 교도소는 돌이키게 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낙인 찍히는 곳이에요. 교도소에 갔다 오면 별이 붙어요. 별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아직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고정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낙인 찍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회심은 죄에서의 구원으로의 변화죠. 우상에서 하나님께로의 돌아서는 것, 예속에서 자유. 여러분, 오늘 자유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참 예수님을 믿으면, 회심이 되면 자유케 돼요. 노임을 얻게 돼요. 죄에서 노임을 얻게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게 돌이키게 되는 거죠. 악에서 선으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돌이킴, 돌이킴이 회심이에요. 내가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예요. 내가 깨닫고 돌이키고 이제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회심이에요. 이 말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로 이어짐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죠. 바로 확실한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물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진짜로 나타난지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삭개오가 자기가 그렇게 깨닫고 돌이킨 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원래 율법에서는 남의 거 그렇게 빼앗으면은 20%만 더 주면 돼요. 그러나 그는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새로운 변화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삶의 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개신교회가 너무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회심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회심했다는 것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합니까? 여러분이 회심한 것을 여러분의 친구가 합니까? 제가 최근에
마침 이 누가복음 19장을 그 묵상하면서 그 바로 전에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변절 회심의 변절이라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회심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위협이 너무 강해서 한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았대요. 오늘날은 뭐 새 가족이 오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혹시 로마가 보낸 첩자가 아닌가라는 것이 의심이 됐어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공동체에 찾아오면 그래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검증을 했대요. 새가족 부역이 참 중요해요. 우리 신월교회 라이브 캐처가 이렇게 새가족들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 참 박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어려운 때에 청년들이 이렇게 새가족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큰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새가족이 그렇게 왔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잘 몰라요. 그거 웬만큼 교육받아서는 몰라요. 혹시 이 안에도 있는지 모르지 뭐. 근데 여러분 3년 정도 지나면 알 수 아니 몇 개월만 지나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면 3년 정도를 두고 봤대요. 3년 정도를.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3년 정도 지나면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을 때도 항상 후견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후견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떠냐? 이 사람 예수 믿은 후에 가정생활이 어떠냐? 술주정뱅이는 아니냐?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래서 후견인이 예스라고 하면 그때부터 세례문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례문답도 우리는 뭐 그냥 한두 번 정도 해가지고 문답 받잖아요. 그 당시에는 세례문답도 8주 정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문답을 하는 거죠. 철저한 검증이 있었어요. 그랬던 이 초대교회가 32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한 후부터 성도들이 갑자기 급증을 했네. 그러니까 이 검증 시스템이 약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심이 개인적인 차원이 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개인 구주대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고백하면 아, 이 사람은 회심했다. 그러면은 세례 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변질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뭐 한 3년 동안 공동체에서 검증하고 그리고 후견인 세우고 그렇게 하자라는 말은 안 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30, 40이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는 그때는 분명히 한국교회는 양적인 것으로 가늠하는 그런 시대는 지날 거예요. 이미 한국교회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회심한 사람. 내가 진리를 발견하고 나의 눈이 열리고 내가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는 과정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수련 때, 수련회 때마다 죄인을 고백하고 또 돌이키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름 수련회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중에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교사들인데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회심을 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회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회심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회심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돌이키고 삶의 변화가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저도 수련회를 계속해서 참석하고 모태신앙이니까 매번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돌이켰어요. 근데 저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딱 한 달 가더라고요. 보니까 수련회 갔다 오고 좀 길면 두 달 갔어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그렇게 영접한 것은 거짓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진정한 회심이 아니었던 거죠. 부분적인 회심이었어요. 제가 88년도에 대학교 4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서 이 세 번째 문제가 해결됐어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뒤돌아서지 않았어. 그동안의 습관적인 그런 죄악들이 끊어지고 온전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내 삶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 저는 그때 회심했어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돌이켰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심은 그때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회심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간구하고 있죠.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전문인이 되시는데 회심한 전문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정말 교사가 된다면 회심한 교사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결혼하더라도 회심한 배우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정말 진리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돌이키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학교처럼 그렇게 완전한 진정한 회심이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